안녕하세요. 신사임당 주원규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키움증권에서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여러 가지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들을 직접 고수분들을 뵙고 하나하나 여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신사만사에서 많은 고수분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고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이론 중에 손수건 이론이 있어요. 손수건. 네, 손수건을 펼쳐서 네. 가운데로 올리면 가운데만 올라가죠. 그죠. 주변은 올라가지도 않고 안 올라가죠. 떨어질 때는 그게 또 제일 떨어져 있죠. 예, 예. 금방 닿죠. 예. 그러니까 이걸 주변주라 그래요. 주변주. 그러니까는 가운데 주식 대장주 네. 그거를 사면은 팔아먹을 기회를 항상 줘요. 잘못 사더라도. 네. 그래서 항상 네. 시장 중심주. 조금을 사더라도. 그렇죠. 소문이 많이 퍼져 있는 걸수록 네. 나중에 들은 사람이 이거 빠질 때도 싸졌나 보다 하고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네. 그 이제 그 개별 종목의 시장 중심주는 네. 급격히 바뀌거든요. 네. 시장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단기 매매 능하신 분들이 해야 되고 주로 이제 큰 사이즈 종목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태동하기 할 때. 네. 그러니까는 그 몇 년 전에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아주 붐이었잖아요. 네. 그 가상화폐가 1 비트코인이 뭐 30만 원, 20만 원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뭐 한 1년, 2년 사이에 그렇게 뭐 2천만 원 넘도록 그러니까요. 올라갔던 거죠. 네. 그러니까는 뭐가 태동할 때 있잖아요. 태동할 네. 때 산업이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 2차 전지 뭐 2차 전지도 벌써 이 스몰 캡 종목들은 몇 년 전에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LG 화학이나 이제 그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은 네. 설비 투자로 계속해서 하느라고 수익이 안 났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2차 전기 시대가 도래가 되면서 뭐 LG 화학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30%가 넘다 보니까 네. 뭐 돈 버는 게 어마어마한 네. 거죠. 네. 꿈을 꿈에다 투자하는 부분도 네.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는 이게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이 나중에 얼마나 돈을 벌어들일 건가 네. 그 미래에 대한 예측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업이 커지기 전에 네. 이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태동기 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진짜 싸게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그게 액면 분할 그 회사 기업 분할도 하고 무상증자도 100%씩 하고 네. 그러면서도 그렇게 지금 사이즈가 커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산업에서 새로 시작하는 쪽 같은 경우는 태동기 때 투자를 잘해. 지금 태동기가 뭐가 있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기 투자에 네. 우리가 이제 그런 눈으로 이게 개인 투자가들이 네. 그런 눈을 갖기는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급하잖아요. 네. 빨리 벌어야지 되는데 네. 언제 뭐 10년, 20년은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또 리스크도 많이 발생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 네. 회장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작년에 3분기 영업 적자가 70조가 넘었죠. 영업 적자가 네. 70조. 네. 그래서 본인, 카카오 두 개를 날렸네요. 네. 카카오 30조 정도. 네. 본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 회사가 너덜너덜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스타트업에 너무 투자를 많이 했던 거예요. 네. 리스크가 큰데. 네, 네. 그러니까 그 회수도 못 하고서 적자가 계속.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주식 투자가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뚱그름 잡 식으로 요즘에 뭐 그 IPO 하는 기업들이 뭐 대박을 치고 이러다 보니까는 네. 우리가 장외 주식 투자도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네. 그것도 좋은 거죠. 좋은 거긴. 네, 네. 그렇지만은 그 장외 주식이 원래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IT 버블일 때 네. 그때는 엔젤 투자라 그래서 전국적인 붐이 일었거든요. 네. 사기꾼들이 엄청 나게 뛰어들어가지고 네. 그때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개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에 한 20조 날렸다는 그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닷컴자 붙으면
다 주식이 막 올라가고 네. 그랬으니까는 장외 주식 그 여기도 어머. 키움 닷컴이었잖아요. 닷컴 버블. 지금은 닷컴 버블 때 같이 그런 과열인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 그렇진 않고 네네. 그때는 이제 이론적인 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그 올라가고 그랬는데 네. 그것도 이제 그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이렇게 막 저기 하고 뭐 미국 주가를 알고 그래서 그랬던 건 아니고 네네. 미국은 그때 나스닥이 5천 포인트가 넘었어요. 사상 최초로. 네네. 그런데 지금 그 1만 포인트까지 왔잖아요. 네. 나스닥이. 그런데 이 그때 코스닥은 지금 그 당시에 지수로 환산을 하면 지금 네. 지수로 환산을 하면 2,700 포인트였어요 그때. 그거를 너무 지수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는 열 네. 배로 늘려가지고 지금 800 포인트가 와 있는 건데 그때 기준으로 하려 그러면 네. 미국처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코스닥 자체가 네. 우리도 3,000 포인트 정도 돼야지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때는 우리는 버블이었고 네. 미국은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그 실리콘밸리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네. 지금은 세계의 기술을 리딩하는 네. 그 업체들이 다 그걸 토대로 해서 생겨난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유일하게 네이버 같은 회사, 네. 카카오 같은 회사 네. 그런 게 지금 이제 살아남아서 네. 지금 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커지면 유가증권 시장으로 계속 이제 회사를 네. 옮기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는 코스닥 지수보다 유가지수 그 코스피. 미국의 코스피 지수가 네. 미국의 나스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벤치마킹해가지고 네. 기준을 이제 삼아야 되는 네. 거고. 네. 아 그러면 지금 제일 갑자기 종목 여쭤봐도 돼요? 네. 갑자기 갑자기 분위기 종목인데 네. 제가 그 요즘에 네. 이제 살만한 주식 그러니까 네. 처음 주식을 진입하는 사람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네. 그럼 삼성전자만 사야 되나 이거 아니면 뭐 다른 거 살만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는 네. 이제 제가 대형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여행주들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고서는 우리는 단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별 종목들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할 줄을 몰라요. 아, 이 방송을 한번 보고 어떤 종목을 누군가가 사면, 사면 그 사람은 그 다음 대화에 단절이 되니까 대응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부터는 네. 강의를 하거나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할 때 다 대형주 가지고서만 얘기를. 그 대형주라는 것은 그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개별주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 다시 말해서 매수세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네. 때문에 저하고 관계가 없어지잖아요. 네. 저는 무진장 많은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분들한테는 그 작은 스몰캡은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대형주를 가지고서 네. 얘기를 하는데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괜찮다는 네이버 말씀이에요. 카카오. 네. 그리고 그 밖에 유통 쪽 네. 이번에 이제 언택트 대면 쪽이 피해를 가장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신세계 같은 게 괜찮지 않은가 싶은 신세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세계 같은 거 지금 20만 원대 있거든요. 네. 20만 뭐 그것도 20...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 아니에요. 네. 그거는 계속 누워 있었어요. 저 아예 관심이 없네. 계속 이렇게. 네.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쪽 중에 하나잖아요. 그 신세계 같은 것도. 네네네. 그 이제 면세점, 호텔, 네. 네? 여행주, 항공 이런 쪽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쪽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살아날 종목들이 신세계.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여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이 내년 3월 달이 되면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가을이 되면서 이번 여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네. 반기 실적이 나빴던 회사들 중에서 기업들 중에서 네. 매출이 뭐 제로 가까이 되는 기업들 그러면 내년 3월 달에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 그런 기업들이 무지막지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장기 투자할 때 엄청 조심해야 되죠. 아. 그래서 그거는 돈을 벌려고 그러다가 네. 골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감안을 해서 네. 사이즈가 큰 회사 거를 사라 그런 얘기예요. 자금력이 풍부하고 네. 죽었다 깨어나도 네. 망하지 않을 회사. 아. 그리고 어쨌든 나중에 내년에 코로나가 가을로 겨울로 갈수록 네. 치료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화이자라든가 모더나 네.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지난번에 3임상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2임상, 3임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긴급 사용권 뭐 그 이 동물 실험이지만은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거는 항체 실험에서 그 24시간 내에 멸균된 네.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다 더 확실하고 안정성 있는 게 네. 나오면 주가는 그 이 소비도 그렇고 네. 주가도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제가 장을 좋게 봐요. 네. 내년까지는 그래서 내년에 코스피 지수도 그 코로나 치료제의 완성 여부에 따라서 달라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된다 그러면 한 2,800포인트 정도까지는 갈 수 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 네, 코스피 2,800 시대를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여튼 오늘 마지막으로 네. 개인 투자자들이 변동성 장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투자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 그러니까는 그. 모두의 말씀하셨던 뭐 그 저기 신풍제약 뭐 이런 것들을 싸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익 실현을 해야지 되죠. 네. 그렇지만은 주가는 결국에 기업 가치에 수렴하거든요. 결국에 보면은 이제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느냐 네. 이런 거에 영향을 제일 크게 받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주식을 쫓아 사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이 주식은 투기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제 입문할 때는 아 내가 뭐 그 우량주만 해야지 뭐 좋은 주식 제대로 된 주식만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친구가 또 뭘 가지고서 돈을 벌었다든가 또 누가 아 이 주식 좋다고 이제 저도 주식을 30년 넘게 했지만은 요즘처럼 분위기가 나쁜 거는 처음 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나쁘다는 게 어떤 얘기? 그러니까 스팸 문자가 그냥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투자 주의가 붙는데 스팸 문자 과다간요라고 그런 거는 참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내 돈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 말고 내 돈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이 많이 올라간 거에 관해서는 그 관심을 안 갖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관심. 무시한다. 네, 무시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러고서 이 주식은 시장하고 자기하고의 싸움이거든요. 그냥 시장하고 우리가 단순하게 더 단순하게 말하면 모니터하고 자기하고의 관계예요. 그래서 돈 벌었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네. 돈 벌었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돈 벌었다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식구밖에 없어요. 식구.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네. 하다못해 형제들도 배 아파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10명이면 9명은 배 아파해요.
네. 거의. 그게 사람 속성이에요, 속성.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갖고 있는 주식 많이 올라간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단순화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기가 산 주식이 올라갈 건가, 내가 이 산 종목이 올라갈 수가 있는가, 네. 그거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시면 그렇게 크게 위험하고 그러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른 그러니까 여기저기 너무 막 이렇게 눈 돌리면서 그렇죠. 가니까 네. 내 목표점은 저긴데. 네. 그러니까 네.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네. 저도 실전 투자대에서 다섯 차례 수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몇 분 안 돼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맨날 빨간 것만 보거든요. 많이 올라간 것만. 네. 그러면 장이 좋고 그러면 자기가 많이 벌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계좌를 보면 번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남이 돈 벌고 남이 주식 많이 올라간 거는 전혀 뭐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네. 자기가 투자할 종목. 그러면 어떤 주식이 다음에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지 다음에 올라갈까. 그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명불허전.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키움증권 유튜브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